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해마다 명절 쇠고 나면 제일 붐비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이요.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이혼 통계를 보면 명절 직후 이혼이 평소보다 약 12%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장 화목하고 풍성해야 할 명절이 왜 어떤 부부들에겐 지옥인 건지 알아야 피하겠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실 사례들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전달보다 그러니까 명절이 낀 그 달의 이혼율이 12%가 뛴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난해도 이제 추석이 끝나자마자 이혼 건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예. 800건 정도가 이렇게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명절을 멍절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멍절, 왜 멍절이에요? 멍들었다. 멍들었다. 거죠. 네. 그 찾아오는 부부들의 주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는 뭐 다양하겠지만, 보통 이제 30대, 40대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명절이 가족 간에 이제 잠재되어 있던 관계의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이제 작은 문제뿐 아니라 이제 적나라하게 노출되면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동안 응축됐던 것들이 말하자면 그렇죠.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는 거군요. 네네. 아, 주된 이유들은 대체로 그 폭발의 이유들은 뭔가요? 뭐 굉장히 많겠지만 과도한 가사노동도 있고 예. 돈 지출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귀성길에서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또 감정이 이렇게 폭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다 고부 갈등이 있고 처가 갈등이 있고 또 동서 갈등까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사실은 다 누적되어 있고 예. 예민한 시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어제 마침 그 인재근 의원이 조사한 내용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명절의 가사 노동은 여성이 95% 도맡아 한다. 남성보다 평균 19배 많이 한다. 저 이런 조사 결과 보고 아니 두세 배까지는 네. 이해하겠는데 네. 19배란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뭐 한 60% 정도 이렇게 한다 뭐 이랬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많은 여성들의 이제 가사 노동을 네. 많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가사 노동뿐만이겠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노동은 많은 여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육체적인 노동은 내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정서적인 거, 마음, 네.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고통과 노동이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더 힘들다. 네. 자, 그러면 어떤 힘든 사연들을 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상담 사례 있으면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이제 보통 이제 명절 직후에 이렇게 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가족 간에 이제 고부 갈등이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이제 부모님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남편이 전혀 나몰라라 좀 한다든지 예. 예. 그리고 모든 거 그러니까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그 꼭 명절 때만 뭔가 이렇게 효자가 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효부를 뭔가 이렇게 자꾸 강요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어허.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예.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차에서 진짜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달리는 그러니까 고향 갔다 오는 시댁 갔다 오는 그 차에서 뛰어내린 며느리도 있어요? 네네 고속도로에서. 야. 그래서 이제 오시는 경우 있고 이럴 때 이제 아내들이 하시는 얘기가 예. 이제 남편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괴롭대요. 당신 집안 사람들은 다 왜 그래? 뭐 내가 당신 집안의 종이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래서 뭘 안다고 얘기를 하면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이제 계속 이렇게 당신 마음 다 알아. 이렇게 남편이 얘기하면은 부인이 알면서 그렇죠. 왜 그래? 또 이러면서 예. 싸움이 더 불거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보면은 이제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 아내들은 거의 다 이렇게 보면. 이제 시댁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남편이 좀 나를 이해했으면 내 입장에서 조금 이 태도를 보였으면 에이. 이거를 가장 기대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남편들은 못마땅한 이제
그, 이 부부 갈등으로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아내가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못하고 네. 조금 더 살갑게 도리를 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이제 머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예. 관점 자체가 달라요. 문제의 관점 자체가. 항상 그 남자와 여자의 관점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데 그게 명절이 되면 극대화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제가 그렇다고 듣기로는 이제 고부 갈등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지만 뭐 동서 갈등도 흔한 거지만 요즘은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 장서 갈등으로 헤어지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딸 부부에 대한 장모의 개입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장모와 사위 간의 이제 갈등이 이제 그 어떤 부부 이혼의 또 촉진제로 작용을 하고 이 장모님이 나서서 또 이혼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위를 사랑하는 장모가 이제 사위를 사랑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사위 사랑은 장모. 네. 근데 사위를 사랑하는 건 내 딸을 위해서지 내 딸한테 잘해줘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예전에는 형제도 많았고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아들한테 갔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렇죠. 이제는 외동딸도 많고 그리고 딸에 대한 기대 심리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예. 그래서 시댁에서 이제 추석 때도 예. 시댁에서 아침 먹고 이제 차례 지내고 점심 때는 부랴부랴 이제 친정으로 가는 분위기가 많죠. 예, 요즘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서 아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또 친정에서 이제 남편들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요. 고부 갈등의 똑같은 양상이 장서 갈등으로도 벌어지는 거군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장모님이 이제 사위한테 뭐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지 또 부부 간에 어떤 그 딸하고 사위하고의 어떤 갈등 상황에 있었을 때 예. 부부싸움을 좀 대신해준다든지 장모가 나서서 내 딸이 얼마나 힘든지 자네가 예. 모르나 이러면서 좀 원성도 내고 뭐 이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자, 원장님 다행인 건요. 아직 명절이 네.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연휴예요. 명절 시작하기 전에 지금 뭐 시간 별로 없지만 짧게 자 네. 이것만은 명심하고 고향으로 가라 주신다면 해법을 주신다면 뭘까요? 저는 추석 맞이를 위한 사전 계획을 꼭 대화를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시에는 어디에서 이렇게 하고 어디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함께 부부가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하, 미리 네. 스케줄을 그래서 짜라. 미리 예상을 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예상되지 않았을 때 더 서운함이 있고 그러네. 화가 나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을 좀 분명하게 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쉰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요. 예. 귀향하기 전에 이제 오르기 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명절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꼭 해야 되는 얘기 있어요. 뭔가요? 여보 고생 많았지 많이 힘들었지 고마워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해달라는 거를 꼭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아, 고생하는 거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러면서 싸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안 되죠. 예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지. 네. 아,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힘들었는지를 알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진정성을 진심으로. 담아서. 네. 네. 그래서 칭찬과 감사의 표현은 명절 증후군의 특효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려야겠네요. 오늘 이번 명절은 정말 세심한 배려와 양보, 따뜻한 말 한마디 잊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김숙기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